예부터 부여가 장어로 유명하다더니 이 집은 3대를 이어온 장어 맛집입니다. 장어를 굽고 찌고 다시 특별 제조한 양념을 입혀 구워내는 방식. 장어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대체 몇 번의 손길이 가는 건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어 맛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겠죠. 이렇게 구워낸 장어를 덮밥 형태로 내는 것도 이 집만의 특징이에요. 짱! 와! 오, 향이 구미가 탱기는데? 네. 혀가 동해요. 오, 근데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네. 장어 덮밥이에요. 와. 근데 선생님, 그거 말고 그거 저 주시고요. 이거 먼저 주세요. 어떤 거? 이거 장어 덮밥 꼬치인데 장어 머리하고 꼬리하고 파 끼워서 그건 직화구이 한 거예요. 한 세트예요? 네, 세트예요. 저 제 머리하고 꼬리예요. 한 마리 저렇게 한 마리 다 먹는 거예요. 한 마리 꼬리 머리. 야. 양념이 잘 배인 장어구이. 은은한 불향에 군침이 살살 돕니다. 포실포실 잘 익은 장어 위에 밥 한 술 딱 올리면 궁합이 딱이죠 뭐. 식감이 아주 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번 쪄서 그래요. 한번 구워서 두 번째 쪄갖고 세 번째 양념 발라서 다섯 번 굽는 거예요. 근데 장어가 백마강에서 잡혀요? 아, 그전에는 우여처럼 백마강에서 많이 잡혔어요. 근데 하구뚝이 막혀갖고 그 장어도요, 바다에서 살다가 맞아. 민물로 산란하러 와갖고 여기서 큰 거를 잡는 거잖아요. 못 내려가는 거는 할 수 없이 강에서 그냥 크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잡히지가 않고 가끔 저기 수복정 밑에서도 잡히고 가서 잡히고 자연산 잡혀요. 예, 네, 자연산 잡혀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거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알아서. 사장님의 맛깔나는 정답이 입맛을 돋구네요. 새콤달콤 우여의 무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어 덮밥으로 든든하게 마무리한 부여 봄밥상.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